이번 시간에는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살펴볼 건데요. 이 그리드는 레이아웃을 잡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때요? 각자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요만큼 화면 반 정도를 이게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역시나 화면 반 정도? 반보다 조금 더 크게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나름대로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부품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화면상에서 어떤 부피감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서 일관된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드는 격자라는 뜻이죠. 자, 그리드는 어디에 있냐면 메뉴로 들어가서 자, 컬렉션즈의 그리드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멘틱 UI는 화면을 세로로 16등분해서 쪼개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16등분에서 가로로 봤을 때 자신이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요소가 그것이 16등분 중에 몇 개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리드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파일의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화면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2등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리드를 한번 써볼 건데요. 우선 그리드를 쓸 때는 UI라는 클래스와 그리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태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태그의 안쪽에는 여러분이 이제 한 행을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하는 태그를 적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화면을 16등분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16개의 태그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태그는 반드시 컬럼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16등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아이템 이렇게 저는 emit이라는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6등분이 자동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좋죠? 모르시면 쓰세요. 배워서 예, emit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16등분 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경계를 좀 한번 보여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모든 컬럼 클래스의 border를 1픽셀의 솔리드에 그레이로 이렇게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그 클래스가 컬럼인 태그들의 경계가 보이죠. 즉, 우리가 그리드에다가 컬럼이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쓰면 그 태그는 그리드 아래에서 화면 전체의 16분의 1만큼의 부피감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요 하나를 없애면 나머지 15개의 태그가 저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16칸에 딱 채우고 제가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17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16등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멘틱 UI는 화면을 16등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화면을
16등분 이렇게 했지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요소를 이 16개 중에 하나에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6등분 한것 중에서 어떤 화면의 요소를 16개 중에 만약에 3개, 이만큼에 넣고 싶다. 예. 이만큼에 넣고 싶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로나가는 것이 이 그리드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한 것은 저는 H1 태그를 달아서, 베이직 그리드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1에서 머지 그리드. 머지는 이제 병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UI 밑에 그리드 안에다가 다시 컬럼 텍스트 아이템 숫자가 여기 온다. 그리고 몇 개? 16등분이니까 16이라고 하면 위에 것과 똑같은 상태로 화면이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세 개를 병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요세 개는 없애고요. 대신에 얘를 1부터 3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앞에다가 여기 있는 요 컬럼 하나가 몇 개의 폭을 갖게 될 것인지 몇 개죠? 3, 세 개의 폭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클래스로 약속된 클래스를 지정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그는 16등분 한것 중에 세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 화면의 구성 요소를 위치시키면 되겠죠. 뭐를 해볼까요? 드랍다운을 한번 넣어볼까요? 드랍다운. 자, 그리고 드랍다운에 대한 예제.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쭉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1부터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 드랍다운의 코드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요만큼. 그리고 접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젠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세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기가 조금 균일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엔 여러분이 요그 드랍다운이라는 저것의 앞에다가 플루이드라고 해주시면 화면 전체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컬럼의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뭐한두칸 정도를 뭐 검색 버튼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가서 버튼으로 가서 버튼의 코드를 get 하셔야죠. 얻으셔야죠. 카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요 4번과 5번을 우리가 합치고 싶으면 두 칸을 합쳐야죠. to wide 그리고 4번과 5번 그리고 5번을 삭제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플루이드를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16등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ustom with grid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UI의 그리드 아래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컬럼을 4개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화면 전체를 쓰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시멘틱 UI는 16등분인데 우리는 4개만 썼으니까 4개만큼의 크기를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엘리먼트 4개를 이런 식으로 머징하는 게 귀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4등분이면 충분하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4라고 쓰고요. 그리고 per column이라고 쓰면 이건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여러분이 이 그리드를 쓸 건데 그리드의 전체는 4등분된 컬럼을 갖겠다 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각각의 컬럼 하나하나는 16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만큼의 크기를 균등하게 갖는 형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한 행 안에서 컬럼을 쪼개는 방법은 우리가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예, 저도 100% 모릅니다.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이슈입니다. 그리드, 저기, 레이아웃은 중요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하나의 행 안에서의 컬럼을 봤으니까 행을 쪼개는 방법을 이번에 또 살펴봐야겠죠. 자, 그때는 뭘 쓰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custom with gr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custom grid row라고 하겠습니다. 행이란 뜻이죠, row는. 자, 이렇게 row라고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 우리의 그리드는 4등분된 4개가 한 행을 꽉 채우게 되어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더 추가하면 걔는 자동으로 그 다음 줄에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화면을 넘어섰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암시적으로 행이 바뀌는 건데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행이다라고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이 4등분된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의 행으로 만들고 싶다. 저 크기는 유지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를 한 행으로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를 점 row 자, row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하고 그 클래스 안에다가 이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떤 모습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1과 아이템 2가 같은 행 아래에 있게 되고 아이템 3와 아이템 4는 원래 자기가 있었던 예, 그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추가해서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안에, 같은 행 안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들도 당연히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같은 행은 row로 묶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명시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같은 행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죠. 즉, 컬럼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컬럼이라는 클래스를 쓰고 같은 행에 속하는 컬럼들은 같은 클래스의 아래에 묶고 그리고 모든 행을 그리드 밑에 둔다 라는 것이 이제 그리드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